상큼하고 달콤한 라즈베리 파이로 RC카를 만든다. 그 파이가 아니죠. 먹을 수는 없지만 다양한 메이커 작품을 뚝딱 만들어내는 싱글보드 컴퓨터 라즈베리 파이. 라즈베리 파이와 관련해 국내 최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산딸기 마을을 찾아가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의 서울창업공작소. 이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조립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입구에 적혀있는 주최자가 좀 독특하다. 어디서 보고 오셨어요? 산딸기 마을이요. 산딸기 마을이요. 산딸기 마을이요. 산딸기 마을? 산딸기로 유명한 마을인가? 네, 산딸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중심으로 해서 메이크,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하고 정보를 교류를 하고, 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그 수많은 그 이제 독자분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홈페이지, 예, 블로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상큼한 산딸기가 연상되는 라즈베리 파이는 손바닥만한 컴퓨터로 어디에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내비게이션, RC카, 조명, 라디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메이커 소스인데, 산딸기 마을은 이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모든 것이 담긴 그야말로 교본과도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다. 일명 이장으로 불리는 이재상 메이커가 그 첫 삽을 떴는데, 시작의 이유는 이렇다. 국내에 막 알려져 생소했던 라즈베리 파이. 이것과 관련된 정보의 80% 이상이 영국,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에 밀집되어 있었다는데,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들을 일일이 모아 한글로 번역해 작업들을 진행하다 다른 메이커들에게도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정보들을 지금의 산딸기 마을 커뮤니티에 낙서장처럼 모아놓으면서 시작됐다. 물론 지금은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활발한 메이커 활동으로 산딸기 마을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휘하며 라즈베리 파이 활용 백서라는 책까지 냈다는데, 그야말로 라즈베리 파이의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함께 만들며 놀기 위해 마련됐다는 오늘의 자리.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 RC카를 직접 만들고 직접 운행까지 해보는 프로젝트인데, 자체 제작된 RC카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운영진들이 몇 개월 고생하며 만들어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가족 단위로 온 어린 친구들이 본인의 RC카를 쉽게 조립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산딸기 마을의 프로젝트는 쉽고 재미있기로 이미 유명했다. 오늘 진행된 멀티제어 RC카 프로젝트부터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오락기인 라즈 조이박스 프로젝트, 최근에는 금산 용문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라즈베리 파이와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한 교육용 플랫폼을 제공해 교실에서 쉽게 소프트웨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까지 주고 있다. 오늘 하루 동안의 프로젝트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그들이 만든 RC카가 힘차게 달리기 시작한 것인데, 뿌듯한 표정의 참가자들. 산딸기 마을 통해서 제가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아이들과 같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산딸기 마을에 있는 동영상이나 이런 제작 방법들이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서 아이들도 너무 잘 따라하고 너무 즐겁고 보람찬 하루가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 같이 해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이런 기술적인 면을 더 알아서 발전시키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기반으로 저희 산딸기 마을 자체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분들이 이제 메이킹 활동을 하기 위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는 어떠한 하드웨어를 써야 되는지,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파를 해 나가면서 좀 그 저변 확대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그 메이킹 문화가 좀 더 음지에서 있던 것들이 커뮤니티 수순에서 좀 더 이제 양지화되어서 많은 분들하고 좀 공론화되고, 이렇게 문화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컨텐츠 형태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한번 발전을 시켜보고 싶은 게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망이긴 합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창한 계획은 아니었다.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을 타인과 나누어 도움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는 것이 좋다고 한결같이 말하는 산딸기 마을 사람들.
더 많은 프로젝트와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는 그들이 국내 라즈베리파이 시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응원한다.